687번. 687번 약간 응용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7.5의 제곱 23.8 막 소수가 나와. 소수를 계산하기 좀 어렵다. 그지? 그래서 소수는 무조건 정수를 기준해서 뭔가를 뺐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7.5 1제곱.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정수에서 뭘 빼? 얘는요, 8에서 8-0.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곱하기 23.8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못 빼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4. 그렇지. 24-0.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곱하기 관계였죠? 그 다음에 또 2.5도 마찬가지로 뭘로 할 수 있어? 3-0.5.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이렇게 빼주는 게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3.8은 또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일단 23.8로 묶을 수 있잖아. 맞아요? 23.8로 묶으면 8로 묶으면 얘는 7.5의 제곱. 아, 선생님 괜히 삭제했네요. 미안해. 다 필요 없다. 마이너스 2.5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죠? 삽질한 거 딱 보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23.8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 7.5 곱하기 2.5 7.5 마이너스 2.5 이렇게 됐죠? 얘는 5고 얘는 10이네요. 그래서 얘는 50을 그냥 곱하면 되겠어. 에이 뭐야, 원래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되니까 얘는 50 곱하면 10이죠? 5.20, 5.35 근데 5840이니까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0을 하나 더 붙여야 돼. 1190 이렇게 나와요. 1190. 네. 하나 넘겨서. 693번을 할게요. 또 어려워 보이니까. 693번. 69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대입을 하지 말고 식을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하자. x3y 마이너스 xy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xy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제 xy를 한번 생각해봐. x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통하면 어떻게 될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해? 2 플러스 루트 3. 그렇죠.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요.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3이 나오고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래서 말은 이라고 해놓고 3을 쓴 걸까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드죠? 자, y도 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y.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문제에다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곱하기 y를 해보면 뭐가 나올까? x랑 y를 곱하면 1 나오죠? 어? x 더하기 y를 하면 뭐가 나와? 4 나오잖아. 그죠? x-y를 하면 뭐가 나와요? 얘에서 1 빼. 그럼 2가 빠지죠? 얘가 더해져요. 그래서 2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다 나왔어요. x 곱하기 y는 1이고 x 플러스 y는 4고 곱하기지. x-y는 2 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은 8 루트 3 이렇게 699번은요, 그냥 같은 방식으로, 얘는 그냥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응? 연습해서 패스. 705번으로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도형 B의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했어요. 넓이가 같다. 그럼 일단 A 넓이부터 좀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A 넓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3씩 세어봐. 3x 플러스 7의 제곱이 바깥 큰 거지. 거기서 뭘 빼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 빼면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시험 안 해도 되겠지.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 No. 인수분해.
선생님 이거 다시 묶어줌.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자, 이러면 채워져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인수분해 마리오 이런 거지. 제대로 풀면 금방 푸는데 잘못 풀면 헤매. 이거 어떻게 돼? 그렇죠. 3x 플러스 7,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7이랑 1이면 8 아니야? 더하는 거잖아. 얘랑 얘 더하는 거. 그거 더하고 돼야지. 또 a 마이너스 b는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 식은 다 묶을 수 있어. 다 묶을 수 있는데 비슷한 게 있네. 뭐 이렇게 더 계산할 거 없이 b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b의 넓이가 2x 플러스 6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항 이걸 찾는 거야. 근데 2x 플러스 6이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x 플러스 8이겠네요. 5번 생각하면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만들었지?